어디로 가자 서라이. 어, 그렇게 하면 돼요. 운담 풍경 근로천 시작. 운담 풍경 근로천. 어, 같이 소고 이게 합에 아니야 아니야. 소고 예수를 씻고 소고 예수를 씻고 방화수류 과전천 시작.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나려가니. 저기 아홉 번째 방에서 심리사정 나려가니 넘노나니 황복백접. 오륙방에서 넘노나니 황복백접 두르르 풍덩옥파 창낭 쭈르르 풍덩옥파 창낭 떠노나니 도와로다. 아홉 번째 방에서 떠노나니 도와로다. 붉은 꽃 푸른 잎은 오륙박 시작. 붉은 꽃 푸른 잎은 사냥 수색을 그림하고 여기 사냥 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빈 우는 새는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춘흥을 자랑한다. 춘광춘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재야 자, 이 세 번째 박에서 아 네 번째 박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합에서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언덕 그 조동 이요 언덕구 전동이요 석벽아 오옹이라 석벽아 오옹이라. 석벽아가 저기 뭐야 일곱 아 저 열 번째 박이 열 번째 박이세요 시작이에요. 아니 석벽 아니에요? 석벽아가 아니야 열 번째 박이야. 아, 열 번째 박이니까 헷갈려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석벽아 어웅이라. 어웅이 그 어가 합이야. 시작. 석벽아 어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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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별 가을 달빛.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박이 새벽별. 새벽별 가을 달빛 강심모 강심모 거꾸로 그러죠 거꾸로 그러죠 산천으로 있고 합에서 수중 산천으로 있고 변변 나눈 시작. 변변 나눈 저
하무을 한가하무을 자랑혼다. 저기 일곱 번째 박 자랑혼다. 을린 옥척 펄펄 뛰고. 을린 옥척은 세 번째 박 하나 둘. 을린 옥척 펄펄 뛰고 쌍쌍원앙이 합에서 시작. 쌍쌍원앙이 높이 딱. 높이는 일곱 여덟 박 시작. 높이 딱. 그러니까 또는 저기 열 번째 박 열 하나 열둘. 그 다음 박으로 그 다음 장단으로 넘어가서 하나 둘 셋까지 가야 돼. 근게 떠가 무려 여섯 박. 여섯 박인데 어디서 시작하느냐. 전 장단의 열 번째 박에서 열 하나 열둘. 그 다음 장단에 하나 둘 셋까지 떠 해갖고 그걸 연결을 해줘야 돼요. 쌍쌍원앙이 높이 이렇게 가는 거야. 시작. 쌍쌍원앙이 높이 떠. 청풍원설에 하고 네 번째 박에서 청풍은 청풍원설에 하고 수파는 부릅 야, 수파는이 야, 네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요. 이 설에 허구 한 다음에 두 박자를 쉬었잖아. 뒤에 설에 허구 하나 둘 셋 또 앞에서 또 세 박자를 쉬는 거야. 그렇게 청풍은 설에 허구 하나 둘 셋 수파는 부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청풍원설이하고 청풍원서 시작. 청풍원설에 하고 하나 둘 셋 수파는 부릉이라. 그러면 우리 저기 봐야 제대로 우리 저기 팀은 끝까지 그거 배웠어요? 예. 다 끝내버렸어?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기 맞아 권정아님도 끝까지 배워버려야 한다. 예, 친구 집 잘 갔다 오시고. 예, 여보양 다녀오세요. 아니죠, 집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종일 위기지 시작. 종일 위기지. 그러니까 종일 위기지 위기지 이렇게 위로 두 번씩 이렇게 쳐줘. 위기지 하고 지 이렇게 올라가. 시작. 종일 위기지 소여 헤이여 소여 헤이여. 굿 굿 잘하시네. 종일 위기지 헤이요. 종일 위지 서여 헤이요. 능만 경지 능만 경지. 굿 굿 음감이 참 좋으시다. 능만 경지 능만 경지 망연이라 망연이라. 망연이라가 아이고 어서오세요. 일곱 번째 박 망연이라 시작. 망연이라 살같이 살이 열하나
열하나 열둘 한 나리가 살가지하면 열 아니요 열하나 열둘 이가 합이 떨어져야 돼요. 여기서 잘못하면 살가치가 뭐 합인 줄 알아. 왜냐면 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고 살가치가 열하나 그리고 가시 열둘 이가 합이란 말이야. 그렇죠. 첫 장단이 시작되는 거. 그리고 가는 배는이 세 번째 박. 가는 배는 이게 어디서 다 놓쳤다고 하더라도 배는에서라도 잡아줘야 돼. 배는이 5, 6박이거든. 배는 이렇게. 어디서 장단을 다 놓쳐서 꾸물꾸물하니 그 저기 뭐야 뭔가 흐리멍텅했다 이거야. 그래도 저기 배는에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가는 배는 해갖고 5, 6박에 뚝 떨어지면은 거기서 좀 장단이 흔들렸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게. 저기 말 능만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패는 이렇게 되니까 시작. 능만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패는 양진 포직인 배회루다. 양진이 그것이 뭐야 일곱 여덟 양진 포직인 배회루다. 로다가 가고 로가 합이요. 로가 그 다음 장단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양진이 7, 8박 시작. 양진 포직인 배회루다. 남의 팔경 다시 남의 팔경이 저기 뭐야 거시기 저 세 번째 바 그치 남의 팔경 시작 남의 팔경 그러면 당연히 팔경은 5, 6박이 되겠지요. 세 번째 박에서 남의가 시작돼야 돼요. 남의 팔경 시작 남의 팔경 소상 통정 소상이 일곱 번째 소상 시작 소상 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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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통정 통정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남의 팔경이 요 뒤에가 어렵더라고요. 예. 선생님 말씀대로. 예, 뒤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요. 남의 팔경이 세 번째 박. 남의 팔경 소상 통정 동정이 열 그죠 열 열하나까지 동이야. 정은 저기 열두박 열두번째 박이 통정 시작 통정 그죠 통 해갖고 통 해갖고 열 열하나 그 마지막에 탁 위로 올려주는 거야. 통정 갖고 정은 열두번째 박 시작 통정 정풍 그리고 바로 청이 나와줘야 돼요. 합에서 정풍 적벽이 시작 정풍 적벽이 여기로구나 여기로구나가 7, 8번째 박 여기로구나 시작 여기로구나 거드렁거리고 오너라 합에서 어서 오세요. 거드렁거리고 오너라 노라가 노라가 일곱 여덟 노라 하고 그 보잡 다 빼버리고 없어. 노라 하고 끝. 끝. 노라 7, 8박에서 끝내주는 거예요. 노라 이렇게 하면 끝.
놀아보자 이런 거 하지 마라. 천시로 와. 어떻게 또 저렇게 아리따고 아름다운 또 아가씨가 오셨네. 딸, 따님. 아따. 겁나게 미인이오이. 아빠를 닮아가. 아빠 배 뽑았네. 아빠가 겁나게 저기 미남인디. 따님이 미인이네. 저기 우리 독도리님 따님이래요. 예. 미인이 왔어, 미인이. 우리 저기 봐요 독두리님 저 그날 빠지시니께네 또 저기 뒤에 배와 우리 저기 봐요 권정아님도 그날 빠지셔갖고 우리 저기 앵두님이랑 결석자들이 이렇게 저 무수점님이랑 다 우리 저기는 가야금 때 오셨어 가야금 끝날 때쯤 따님이 저기 저 뭐야 이사를 하는데 아빠가 짐 옮겨주고 그런 일하고 늦어버리고 그러니까는 지금 배워버려요. 예. 우리 청명쌤은 덕분에 한 번 더 배우시는 거야. 뭐 그쵸. 또 우리 청명쌤은 이런 거 튼튼히 배우는 거 싫어하지 않아 좋아해. 갈게요. 그럼 다시 또 주고받고. 우리 저기 봐야 거시기 어디로 가자서라부터 배워야잖아. 어디까지 배우셨어, 독도리님은? 청풍은 서래하고 수파는 구름이라. 많이 배우셨네요. 우리 조기님은 많이 배웠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자서라부터 볼까? 우리 조기님은 그 정화님이 그때 이 두 번 빠져서 그렇구나. 아니요, 한 번. 한 번 빠졌어. 그럼 어디로 가자부터? 어디로 가자서 아닌데 종일위지 종일위지부터 예 그 마지막 저는 새벽벌까지 배웠는데 새벽벌 그려 그러면 그 전에부터 하자 달빛까지 맞아 맞아 초등이 거기서부터 하다가 언덕우부터 그럼 배웁시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우리 이제 기존의 회원님들은 손해기는 하는데 또 이제 결석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자서라 시작 어디로 가자서라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초등이요 시작 그렇지 언덕우 초등이요 언덕우 초등이요 석벽아 오잉이라 석벽아는 열 번째 박 시작 석벽아 오잉이라 새벽별 가을 달빛 새벽벌은 저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박 새벽별 가을 달빛 가항심 시작 가항심 거꾸러져 거꾸러져 꺼가 아홉 번째 박 고고고러져 수중산천이로 있고 수중산천이로 있고 변변나는 시작 음이 떨어졌어요. 저 백고난 시작. 저 백고난.
백군한 백군한 한가하목을 한가하목을 자랑한다 자랑한다 을리녹적 벌벌 뛰고 세 번째 박이야 하나 둘 을리녹적 벌벌 뛰고 쌍쌍원앙이 높이 떠 쌍쌍원앙이 높이 떠 저기 다섯에서 아니야 네 번째 방부터 시작 청풍은 서리 오고 하나 둘 셋 수하는 부릉이라 하나 둘 셋 수하는 부릉이라 좋아요 정일위지 해요. 종일이지. 소여해요. 소여해요가 소가 아홉 번째 박. 너무 더워요? 어 내릴게 내려줄게 내려줄게 너무 더우면 또 안 좋고 또 춤 춤은 안 된 게 내가 내려줄게 아니 계셔 계셔 계셔. 아쉬워 갈게요. 어, 아, 알았어요. 내려드릴게. 이로 그도 되던데. 이로도 자 일로 일로. 너 또 참으면 안 돼. 댕댕이 싫으면 또 감기가 안 나가. 요것이 한참 있으면 또 식어 인자. 살짝 보니 식고 나도 좋게 내려야지. 이 짐에 또 이 덥다 곤께로. 아마나. 나는 이로도 와야지 이로. 나는 춘 것을 못 참은께. 맛있게 생겼다 귤이다. 맛있게 생겼다. 이따가 먹어야지. 선생님 소리가 너무 좋으시대요. 아이고 참말로 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신대요. 기가 막히시지. 젊은 양반들은 원래 소리 같은 거 안 좋아한디. 우리 독돌이님은 저기 노래하고 춤하고 했어. 그래요? 갔다가 어제 예술기가 있은 게 그라제. 그러나면 이런 거 안 좋아요. 그럼 예술기가 있으니까네. 이런 거를 좋다고 하지 그러면은 아이고 빽빽거리고 재미없다고 그래요. 하여튼 오메나 시원하니까 더 탈까요 물이요? 이거 물? 네. 아니요 조금 있다가 더 또 다 지금 말고 네. 변 선생님 네. 오늘 어디 좀 컨디션 안 좋지? 그냥 그래 항상 다리 좀 쭉 뻗어요. 안 됐어요. 우리 쌤이 일찍 오시는데 오늘은 조금 늦었어. 이 다른 때보다. 이. 왜 그랬을까? 책방이 좀 들렸더라. 책방에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종일위지부터 할게요. 종일위기지 소요해요. 시작. 경지 망연이라 시작 능만까지 내려와 능만만 시작 만능만 시작 능만경 거기가 이제 음이 애사롭지가 않는 거야. 애사롭지가 않아서 다른 단가에는 없는 음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막 헷갈리는데 그래도 해야 돼. 능만경지 시작 능만 시작 능만 그러니까 능만
능만 능만 하지 말고 능만 시작 능만 굿굿굿 그렇게 하셔야 돼 능만 시작 능만 경지 경이 네 번째 박에서 경지 시작 경지 망연이라 망연이라는 일곱 번째 박에서 망연이라 살같이 그러니까 망연이라 하고 열 번째 박이 공박이야 망연이라 살같이 해갖고 열하나 열둘 이 해갖고 그 다음 장단에 첫 박에 이가 뚝 떨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한 박을 쉬고서 세 번째 박이 가는 배는 왜냐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숨을 안 쉬면 죽잖아. 그러니까 능만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이렇게 시작 능만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 가는 배는 이렇게 시작 가는 배는 그거 배는이 5-6박에 떨어져야 되겠죠? 가는 배는 시작 가는 배는 양진 포지긴 배회로다 양진이 일곱 번째 여덟째 박 시작 양진 포지긴 배회로다 그리고 로다가 로가 합이에요. 첫 장단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게 말이 시작하는 곳에서 첫 박이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이 시작되는 곳에서 첫 박이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 레귤러하고 너무나 그렇게 말 흔한 거야. 흔한 거야. 그냥 다 모든 노래는 첫 박이 저기 뭐야 문장이 시작되면서 시작되게 일반적으로 돼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뒤쯤 가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걸 흔들어서 막 그 박자를 갖다가 배열을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하면서 여기서 묘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능망한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포지긴 배회로다 남의 발경 소상 통정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양진 포진 시작 양진 포진 배회로다 남의 팔경 남의 팔경이 딱 세 번째 박에서 시작되면 돼. 남의 팔경 소상 통정 그리고 소상은 일곱 번째 박 소상 통정 그리고 동이 열 번째 박에서 시작되니까 그걸 알아야 잘 놓치면 안 돼요. 남의 팔경이 세 번째 박 남의 팔경 소상 통정 시작 남의 팔경 소상 통정 정풍 적벽이 청이 합에서 시작 정풍 적벽이 여기로 오구나 여기로구나 일곱 번째 박 여기로 오구나 부드러운 거리 고노라 거드렁 거리 거드렁을 거드렁 하면서 빨리 그 세디 따른 표로 빨리 거드렁 해갖고 그 다음 박으로 넘어가는 거야. 거드렁 거리 그래야 세 번째 박에서 거리가 나와.
고드렁거리 고노라 시작 고드렁거리 고노라 노라는 정확하게 일곱 번째 여덟 방향 노라 이렇게 시작 노라 그러니까 고드렁거리 고노라 시작 고드렁거리 고노라 자 여기서 뭐 어떤 일탈 같은 것이 보여 말하자면 박자가 없는 듯이 이렇게 프리한 듯이 가 그지만 그 속에 다 규칙이 있고 박자가 있어 응? 그 안에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드렁거리 고노라 하면은 뭔가 일탈된 느낌 그리고 저 박자가 없고 프리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프리하지 않아 일탈도 아니고 그 속에 박자가 다 있어 거드렁거리 고노라 그렇게 고할 때 여섯 번째 다섯 여섯 세 딱 크게 나오죠 거드렁거리 고노라 포인트가 다 있어 노라는 일곱 번째 박에 놔두고 고는 다섯 번째 박에 놔줘야 돼 어떤 식으로 놀든지 간에 거드렁거리 거리 거리 세 번째 박에서 놔줘야 되고 거드렁거리 고노라 요건 지켜줘야 돼 시작 거드렁거리 고노라 요것만 지켜주면 돼 그 안에서 가지고 조금씩 박을 갖고 놀아도 돼 근데 그것을 정확히 지켜야 돼 거드렁거리 고노라 시작 거드렁거리 고노라 그렇지 그렇게 하고 음을 좀 자유롭게 흔들어줘도 돼 그러면은 박자는 딱딱 맞으면서 멋있게 노래가 이렇게 흘러가지 그냥 그렇게 하셔요 결석자들 때문에 결석자들 때문에 20분을 이렇게 홀라당하니 보냈네 우리 문수점님은 여 운담풍이 어디까지 배웠었어? 저요 어디로 가졌다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거기까지 배웠자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배웠어? 네, 근계로 내가 그러니까는 내가 시방 배워준 데가 딱 되었네 네. 그러니까 싹 배워준 거예요 시방 제가 너무 국감 심해갖고 폐를 먹고 병원에 입원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랬구나 여여여 권정환님 감기 여여여 앵두님 감기 지난주에 우리 다 감기야 나도 감기 지금도 안 났어 나도, 나도 다 안 났어 나도 다 안 났어 옹길만큼 댓글 못 하고 혼자 막 토하고 이제 이가 뭐가 잘못됐나 해갖고 이찰량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랬어 어제 같은 냉기로 오마할 때 하나 맞고 기운을 못 차리는지 시방 우리가 여기가 감기 구대기라고 보면 돼 감기 구대기야 여기가 독감 저기는 갔는데 그 뒤후유증이 이렇게 안 돼.